언니, 이번 연도에 내가 사실은 관제가 엄청 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한 해예요. 뭘 해도 망가져야 되고, 내가 이뤄온 것도 무너져야 되는 그런 시기. 갑진년 들어오면서 언니한테 춤을 추는 그런 한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많이 돌아다니고 남들한테 꽃이 돼야 되고, 웃음을 주고, 또 어쨌든 밤리스를 많이 맞고 다녀야 되고, 그러한 사주를 타고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사실은 우울감이 들어왔고, 우울감. 언니는 속에 화가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이거든. 왁 뒤집어졌다, 막 엎어졌다, 이게 없어요. 평탄하게 그냥 그러면 그러는 갑다, 저러면 저런 갑다, 조금 잘 스무스하게 넘겨줄 줄 아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나도 화가 올라오는 거고, 근데 그게 화병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화는 아니에요. 저기요, 저를 보세요. 졸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연도에 맞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맞았어. 응? 좀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얼굴 때문에 못 돌아다니겠어요. 얼굴 내려봐요, 언니. 아니, 곧 다시 하는데, 좀, 그래가지고. 그치, 그 피노키오처럼. 근데 이게 뺀 거예요? 끝에 놔두고 여기는 뺐어요. 자기네들은 끝에는 괜찮아서 위에만 빼고 다시 해주자. 이게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야? 안에도 깨끗한데 계속 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만 뺐거든요. 거기서 하려고 다시? 딴데 마음에 드는 데도 없어서. 병원은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래. 여기저기 조금 잘 알아보고, 뭔가 언니한테 다시 제도약이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냥 기운 자체가 충이 나가지고 내가 안 좋아야 되는 한 해예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내가 멘탈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걸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갈게 아니거든. 근데 이번 연도에 우울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언니는 안 나와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밖으로 못 나오게 된단 말이야. 어?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저를. 괜찮아요. 저 보세요. 눈이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밖으로 나와야 되는 언니야다. 그러니까 조금 주춤주춤거리지 말고 재건 잘하는데 천지 빼까리라.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성형점을 봤거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랬는데 잠수다. 잘 고쳐졌는지, 뭐, 나한테 분명히 말했거든. 잘 고쳐지면 굳어진다고? 근데 잠수다. 너무 잘 고쳐져가지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일단 저희 그 성형을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한테 제가 의뢰를 해드릴 테니까. 아니, 우리 잘 아는 분이 아, 너는 여기 손을 대면 괜찮을 것 같다. 저기 손을 대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분이 있어요. 잘 받으시고 병원 소개는 해주는 게 아니라서. 저 요번에 하면 이제 부작용 없어요? 그런 것까지 점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참 희한한 점을 보라. 너만은 언니야. 너. 부작용은 없다 있다가 아니라 이번 연도까지만 좀 언니가 충이 나는데 내년은 언니가 좋아요. 좋거든요. 근데 간제가 아까 내가 들이찬다고 했잖아. 이번 연도가. 간제라 하면 어쨌든 병원에 내가 계속 뭔가 병원에 있는 거 아니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 이뭐 어쨌든 언니 조진았다 애가 얼굴을. 그지? 원래도 괜찮았겠구만. 뭐 한다고 손을 댔었고. 좀더 이런 그게 있었나? 처음에 콧대만 살짝 했는데 엄청 휘었거든요. 그걸 바로 하려다가 이제 할 때마다 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번엔 이제 안 휘었는데 염증이 금방 올라와가지고. 관상이 자꾸 바뀌거든, 언니. 근데 내가 원래는 참 복스러운 얼굴인데,
자꾸만 언니가 많이 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손을 댐으로 인해서 언니가 자꾸 언니 볼 털어먹은 거야.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은 대지 마세요. 제거는 해야 될 거는 같아. 제거는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왜 꽃을 저렇게 해놨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코. 피노키오처럼 자꾸.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아니요. 지금 다른 일 하고 싶은데 혼자 알아보니까 좀 언니가 놀면서, 어쨌든 내가 밤니스를 맞아야 된다 했잖아. 물장사라함은, 언니가 물장사를 한다는 거는 꼭 술집을 나가는 게 아니야. 어? 뭐 나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빠를 한다든지, 조금 언니는 막 시끌벅적하고 뭐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 맞잖아. 막 노래 부르고 뛰놀고 막 부비부비 뭐 이런 거 별로 그런 게. 엄청 싫어요. 어, 왜? 같이 온 거. 아, 쟤는 좋아하는데 저는 엄청 싫어하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좀 조용조용한 걸좀 그러니까 언니는 부비부비를 싫어해. 그래서 뭐 조금 조용하게 왜 이렇게 뭐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 카페처럼.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을 내가 자리를 잡고, 나중에 나이가 들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나? 찻집을 하더라도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커피 팔고 이런 데가 아니라 전통 찻집, 조용하게 이때가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거가 어울리는 거지. 언니 정서적으로. 그리고 타고난 게 그래. 근데 저기 나이트클럽에 갔다 놓으면 언니 더 미쳐. 거기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와. 오뎅바나 호프집 같은 거. 오뎅바도 시끄럽다, 애가. 아니요, 오뎅 좀. 한개 먹으면서 한숨 들어 있는다. 나는 오뎅 집에 가면 오뎅 한 20개 먹거든. 오세요. 오세요. 차리면 얘기해. 하영궁 수정 아씨 치면 전화번호 나오니까. 오뎅바 괜찮지? 물이니까. 밤에 열잖아. 보러 다니곤 있거든요, 자리를. 근데 혼자 보니까 좀 지금 사는 동네가 어딘데? 전포동. 그래? 나 이사할 건데, 친하게 지내자. 전포동도 오뎅바 하나밖에 없대. 근데 지금 저기, 저쪽에 자리 없더나. 어느 동네를 해야 될지 이제 권리비 없는 데를 또싼 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좋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놓은 오뎅밥 브랜드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브랜드를 안 하고 개인으로 차리고 굳이 안 해도 된다, 안 브랜드. 하면은 그럼 안 해도 잘 될까요? 체인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뎅만 맛있는 거 쓰면은 된다. 진짜다. 오뎅 맛 국물 요런 거뭐 보고 오지. 오뎅 다 부러뜨진 거막싼거 그런 거 먹으면서 다시는 안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네가 체인점 쓸 돈을 오뎅 그 진짜 고급진 오뎅을 써라. 그게 맞지. 그리고 내 자리가 앉는 데에 돈을 더 들이는 게 맞지.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나오더라도. 근데 지금 온천동이나 수영동, 전포동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번 알아봐라. 아, 언니 살고 근처. 있는 거기서. 거기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서 그렇지. 자리 좋은데, 꼭 좋은데 가려고 생각하지 아니요, 말고. 저는 동네 장사 좀 작게, 금액이 얼마인데. 어쨌든 카페 거리가 막 생겨나면서 위로 자꾸 올라온다, 이가. 네. 내 고향이라서 더잘 안다.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전포동. 자라고, 점집도 거기서 하다가 서울 잠깐 갔다 지금 부산 다시 올 거거든? 잘 돼가. 그래서 자꾸 부산에서 찾아사서 오는 거라. 와. 좋게 줄게. 코 성형 잘 되라고. 그렇게 해. 거의 뭐 친구급이니까. 저 온천장은 안 맞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온천장. 가지 마라. 차라리 전포동. 차라리. 수영도 자꾸 안 맞아요. 땡기는 게 그쪽이야. 아니, 반원 가게가 온천장은
동네 럭키 아파트 뒤에 동네 상권이거든요. 거기. 나중에 언니야, 그 끝나고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가게를 본 주소를 나한테 불러줘. 내가 어떤 자리가, 언니 어차피 생년월일을 받았잖아. 어떤 자리가 괜찮은지 봐줄 테니까. 어? 뭐 어쨌든 뭐 오뎅을 팔든 뭐 국수를 팔든 팔기 전에 언니가 재검부터 해야 될까 이거. 요번 연도에 어쨌든 돈독하게 뭔가 만들어 갖고 스타트를 끊으면 내년부터는 운은 좋거든. 여름에 하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계속 알아볼 거거든요, 부동산.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줘요. 알겠죠? 꼭그안 하더라. 요앞전에 그 성형 그전본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연락할 것처럼 해놨고 안 하더라. 요새 거짓말하는 시청자들이 너무 많다. 어쨌든 그거 가게 주소 한번 줘봐요. 봐드릴 테니까. 자리. 응?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뭐 남자는 없어요. 어? 남자. 코부터 고쳐라. 코부터. 뭐 한다고 소은대 갖고 남자하고 복을 다 까먹다니까? 피노키오 같다. 거짓말하면 왜코 자라는 것처럼 있잖아. 어? 아니, 이쁘긴 하다. 근데. 소개시켜줄까? 남자. 코하고 코하고 와서 진짜 내 주위에 오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혼자인 오빠들이 되게 많아. 나이대로 있다. 연하 연하? 골 아프다 그거. 만다 연하 저는 연하만. 연하 안 맞아요. 돈 쓸래? 돈 쓰면은 연하 만나도 된다. 다 해줘야지. 근데 이제 돈 많으면서 내한테 막다 해주길 원하는 건 언니 욕심이거든. 젊은 놈이 뭐 한다고 늙은 년한테 돈 써가면서 어? 사랑을 하겠노. 맞다이가 더 젊은 애들을 만나러 다니지, 요즘. 어? 그리고 소가리를 할걸왜 찾아? 지금 이제 만난 애가 연하거든요. 한살 연하. 연하 안 맞아요. 안 좋다. 들어오겠죠, 다시. 그러니까 뭐 한승 연애를 하든 뭘 하든 그분하고의 궁합은 안 맞아요. 제일 싫어하고 안 맞는 때예요. 내가 오늘 있잖아. 참 준비한 게 많았는데 아무튼 내 우리 유튜브 용군TV 구독해서 꼭 보세요. 제가 본인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꼭 해놓을 테니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더그 돼지띠랑 집띠랑은 안 맞습니다. 엄청 싫어해요. 돼지가 지르면 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돼지한테 해를 끼치는 궁합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그냥 사는. 오케이. 좋나? 그 오빠가. 그냥 헤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그냥 만나지니까. 내 인생이, 나는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복을 까먹었다 그랬잖아. 내 인생이, 난 조금 막 말도 없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속으로 자꾸 끙끙앓거든. 어? 근데 뭐 한다고 언니가 자꾸 내 아픔을 끌어안고 살라고 하냐고. 좀 나를 좀 이렇게 해주는 사람 천지백발이로 있는데 안 그냥 뒤에 사람은 있어요 언니한테 걱정하지 말고 코나 고쳐라 이상.